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동화기업 어버브 반도체, 디바이스 ENG, 맥스트, DB하이텍, 인터플렉스, 데브시스터즈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비나텍, 카카오, 세틀뱅크, ISC, SNS텍, FST, 포인트 모바일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보죠. 나노신소재 올렸네요. 남해화학 있고요. DI, 모빌릭스, RS 오토메이션, 코이버, TNL, 삼성 SDI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MTN의 신세계 INC, 이마트, 원익 IPS, 선진 뷰티사이언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진아인제약, 대덕전자까지 선장을 했네요. 네, 세 가지 종목 꼽아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풍그룹 계열의 뭐 연성,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화웨이, 샤오미 등의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한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재료 노출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이제 폴더폰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S펜이 좀 들어가는데 한 700만 대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2만 대 S펜을 납품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또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재료 노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제품들이 출시하기 전에 주가가 선행을 하죠. 항상 주가는 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종목이 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 제가 언급을 좀 드리느냐 그거는 이제 단발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턴이 좀 되면서 실적 성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아이폰하고도 과거에 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화했을 때도 아직까지도 그런 관계는 뭐 끊어진 건 아니다.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이폰 쪽에서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또 거래가 됐을 때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주가는 조금 내려올 거예요. 근데 현재 뭐 14,500원이라든가 15,000 이렇게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시는데 내려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또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레이닝 관점에서의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목을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세 자리 숫자의 수익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의 수혜를 가져갈 만한 부품 업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폰까지도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4%대 오르는 좀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네요. 14,150원대 흐름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뭐 2분기까지는 약간의 영업 적자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플렉스 지금의 눌림목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또 볼까요? 네, RS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는데 뭐 최근에도 제가 6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좀 초반에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제 로봇 모션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드라이브 에너지 뭐 제어 장치 등 뭐 산업용 제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PCS라든가 그다음에 ESS용 PCS 관련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국내 최초로 미국 주정부 쪽에서의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급 이야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오늘 이제 어제죠 8월 9일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 창사 이래 최고의 그 상반기에 그 실적이 나왔어요. 거의 한 600억 정도 매출액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뭐 영업가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집계가 되고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312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 그래서 각각 한 47% 이상
그다음에 뭐 941%의 좀 증가를 좀 보이면서 그래서 이런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와주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럼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것들은 저점에 살 수 있는 타겟 종목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임금은 올라가고 그러다 하게 되면은 점점 로봇 쪽으로 사업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을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눌림을 줄 때마다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던 거고 최근에도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조금 더 시세가 좀 나와야 되는데 꼬리를 다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뭐 시장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금 0.9%가 넘게 지금 빠지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지난 뭐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접근하시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 좀 들어가실 분들은 그래서 지금 한 4%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분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0분봉 보면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 부근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저점 매수 기회로서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나와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는데 어떤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가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을 가는 그래야지만이 시간을 두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에 뭐 32,200원 갔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이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돌파를 좀 할 수 있다. 단지 뭐다? 시간 싸움이죠. 시간을 내 표현으로 만드신다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쪽을 또 강조를 해주셨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중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호흡을 길게 가지고 볼 만한 종목 RS 오토메이션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좀 강세로 전환이 됐네요. 오늘 3.5%대 지금 흐름에서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1,700원대 주가 흐름이네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 모비릭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신규 상장 종목, 특히 1년 이내에 있는 종목들은 좀 언급을 안 드립니다. 근데 예. 이 관심 종목에 이제 들어와 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많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매수를 좀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식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 작년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신규 상장 1년 이내의 종목들은 3, 6, 9, 12에서 이렇게 보호해서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종목에서 제가 이제 또 다시 또 재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최근에 했던 것들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게임주예요. 모바일 게임 업체가 좀 되겠고 주주를 좀 보면은 네오이즈가 좀 주주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간호 키우기라는 뭐 삼국지 게임 그다음에 뭐 텐가의 클래시라든가 뭐 던지기사 뭐 키우기 등 뭐 좀 생소한 게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앞으로도 좀 출시된 그 게임들을 보면은 스피트 마블 레이스라든가 에어 배틀 미션 등 이런 또 출시돼 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게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뭐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나왔었어요.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들은 그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을 좀 길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관점에서 좀 악재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악재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 악재가 나온 이후에 악재가 좀 소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자,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보면은 28일 날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호해서 물량이 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가다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좀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한 2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실 것 같고 지금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한 22,900원이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22,950원인데 요 밑에 뭐 22,900원이라든가 뭐 800원이라든가 이 정도 왔을 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7,500원에서 또는 3만 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면서 답보 상태인 그런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9%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2%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23,000원 게임주로서 지켜볼만 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관심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플레이드라는 게임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게임주들 중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돼 있어요. 많이 간 종목들은 좀 많이 갔고 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좀 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산이 높은 종목들이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좀 더 그래도 타격이 좀 덜 받으면서 추후에 시장이 회복됐을 때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봤을 때는 좀 바닥에 있는 종목 또는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반드시 한 번은 쉬어갑니다. 보시면 코로나 위기 때 빠졌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듯이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가는 그런 부분 관점까지 계산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온라인 게임 업체로서 뭐 로안 온라인이라든가 뭐 실 온라인 등 뭐 퍼블리싱 사업을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스팀 PC 카페 서비스를 지금 론칭해서 5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게 뭐 증권사 레포트 쪽에서 좀 나왔었어요. 뭐 그런 걸 또 떠나서 게임주들이 그동안에 좀 못 간 종목들은 뭐 새롭게 또 어떤 뭐 재료를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우려가 되는 과열이 되는 부분, 거품이 끼어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임주들은 지금 가지 못한 좀 게임주들은 나중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붙는다면 이런 종목들이 또 같이 게임주들이 어때요? 이슈가 붙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쪽에서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게임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본주의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으면은 사회주의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을 빨리 좀 탈피를 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같이 그 사회주의 시스템에다가 자본 시스템을 좀 접목을 좀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은 악재가 좀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가격대가 좀 내려오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한 1,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은 10,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 위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중국 쪽 의존도가 좀 낮은 국내 게임 업체는 오히려 또 좋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악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이다, 게임주에 대해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위드 오늘장에서 3%대 빠지고 있습니다. 1,850원인데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한 17,500원, 그리고 매수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12일에요. 뭐 펄어빗이나 컴투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함께 또 정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